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상당히 오늘은 시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아마 개인들이 투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장이 오늘은 개인이 오늘 8월 5일이니까 개인이 4,400억을 팔았죠. 아마 신용을 많이 걸었던 개인이 아니면 반대매매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오늘 주서 담은 것이 금융투자가 2,871억, 연기금이 사상 최대로 5,200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이 아무튼 거꾸로 생각하면 사모펀드와 개인들이 투매, 외국인들과 같이 투매 현상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지만 결국 연기금이나 금융투자는 사상 최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지만 안개가 있었죠. 자,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1을 보면 최저가 1945포인트까지 떨어져서 오늘 대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시죠. 투매 현상 하루 이틀 조정하고 강하게 반등을 했죠. 자,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투매 현상 벌이면 강하게 투매 현상 나타나고 올라갔고요. 투매 현상하고 올라갔고요. 투매 현상하고 올라갔죠. 자, 대체적으로 보면 투매 현상이 나오면 반등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 투매 때문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그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군중 심리로 따라서 같이 투매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신용을 많이 건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엄청난 깡통으로 내몰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늘 강조하지만, 그죠? 급등 나가는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들어왔는데요. 우리 위원이. 자, 이렇게 부실 종목을 상한가 간다고 추천해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고 폭락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상한가의 그림을 보고 뒤에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유리원들이 지금 몇 억씩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움. 또 오늘도 보니까 부실 종목을 추천해서 한번 볼까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제발 이런 것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벌지 못하는 종목들, 그죠? 라이브 플렉스. 자, 이놈의 상한가가 뭔지, 사람이 상한가에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상한가를 보고 뒤에서 매수하는 방법,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싸다고, 주식이 싸다고, 지금 얼마예요? 789원 떨어졌죠. 이놈의 상한가를 못 깨닫고 뒤에서 매수하는 거, 이 투자 방법 중에 가장 나쁜 거고요. 첫 번째, 잘 보시죠. 상한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못 깼다고 여기에 들어가서 추가 매수하는 거, 이거를 못 깼다고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사는 건 몰라도 여기서 사는 것은 빵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으로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도 힘든데 돈을 보지 못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상한가를 주겠다고요? 지금 4분기 연속 적자 누적으로 가고 있고, 유보율도 까먹어서, 그죠? 자본 잠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의 기업들을 추천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수두룩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거죠. 급등 나간다고. 여러분들은 이런 매수하는 전략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더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뒤에서 또 급등 상한가 갈 거라고 또 추천하지요. 그죠? 또 추천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떨어지죠? 그러면 이 돈을 버는가 차트로만 모든 걸 해설하지 마자. 차트 유혹에 빠지지 말라. 좋은 기업도 지금 폭락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말을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휴마시스 적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업.
자본 수익가치, 그 다음에 성장가치가 마이너스 돼 있는 종목을 추천해서 매수하겠다고요? 차트의 화려한 유혹에 속지 말라. 차트의 화려한 유혹에 속으면 죽는다. 죽는다. 절대로 하지 마시라. 신신당부합니다. 이런 매수 방법은 여러분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자, 우량한 종목이라고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을 보나마나 전부 다 지금 우량한 종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깨고 있습니다. 자, 신저가를 깨고 있습니다. 그럼 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농심? 우량한 종목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농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신저가를 깨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떻게 됐나요? 예. 자, 그나마 이거는 추세 전환 이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가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나가나요?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있는 기업들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 수두룩해서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오버해서 질러라 말아라 막 그죠? 질러라 말아라 이놈의 상 때문에 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실이 너무 커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런 투자를 해서 안 되는데 좋은 종목도 떨어졌다가 그죠? 하나 볼까요? 프로텍을 보시면 돈 버는 기업을 가면 떨어졌다가 아니요. 예.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부실 종목을 샀을 때는 떨어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죠? 감자나 유보율 까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 잠식되니까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여지가 돈이 부족해서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 여러분 절대로 이놈의 상이 여러분의 화려한 유혹에 빠져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을 수두룩하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두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요? 차트로 모든 걸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그죠? 유료회원 종목들도 힘든데 더더욱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 자, 그러면 요즘에 삼성전자, 일본이 삼성전자를 때려잡겠다고 일본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본 환율이 인하가 되면서 일본은 이제 수출 문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미국이 일본의 무역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왜죠? 수출 실적도 부진하고 한국의 작년 수출 실적이 65억 불? 65억 불을 수출했는데 수입 그래서 돈을 벌어 갔는데 지금 예, 일 한국을 갖다가 타겟으로 삼아서 죽여버리겠다. 물론 한국도 그죠? 단기적으로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큰 실수하는 거죠. 한국을 때려잡겠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하고 똑같습니다. 돈 벌어주는 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뭐죠? 박살내놓고 지네가 돈 벌겠다고요? 천만에 지네들 돈못 법니다. 그죠? 지네들도 아프게 물론 한국에 더 타격을 줄수 있었지만. 지네들도 심각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정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정책이 뭐죠?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그죠? 예, 엔화 가치의 평가 절하입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을 늘리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죠? 무역 조건에서도 엔화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무역 수지 격자가면 어떻게 돼요? 유커브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유커브 곡선에서 오히려 그 한계에 도달하면 환율 인상 효과가 전혀 나타나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번에 미쓰비시 자동차 86% 또, 어디죠? 예. 닛산 자동차 95%의 실적 부진입니다. 또 한국의 그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닛산,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이런 혼다 자동차의 실적으로 굉장히 3분기부터는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한 측면에 처해 있다.
또 하나 환율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일본의 환율을 보면 엔화 우리나라 오늘 환율 엄청나게 뛰었죠. 외국인들이 양 이틀 동안 8천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엔화를 보겠습니다. 엔화 역시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의 돈의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나 한국 돈에 비해서 엔화 가치 고평가되기 때문에 이제 수출 효과가 점점 감소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또 미국의 환율 조작국으로다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너무 성급하게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지금 일본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한국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한국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것을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것을 타겟을 줘서 한국이 그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그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오히려 좌충수를 둬서 장기적으로는 고객을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서 1조 원씩 조달해서 중소기업을 키우고 이제 대한민국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키움으로써 그 기업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한국에 수출을 하지 못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지식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도 역시 반발하고 아베 정부에 대해서 굉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지금 대응책은 역시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꾸준히 들고 가라 그랬죠. 3분기까지 가면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아질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것은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금야금 벌써 올라간 게 우리의 처음 사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꾸 단타 친다고 지금 팔았죠. 8949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후성도 오늘 움직였죠. 또 램테크놀로지는 얼마나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00%가 넘게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말고도 SK모티럴즈, 경인양행, 그 다음에 일촌화학, 워닝모티럴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다가 누구지요?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고롱 PI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 모나미가 오늘 더 올라갔지만 그죠? 그거보다도 또 화이트 진로가 밀본 맥주 안 판다고 그래서 화이트 진로가 역시 괜찮게 수익을 내고 배당도 짭짤하게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 팔고 그러면 저 현금화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려갈 때 주식 없는 것은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우량한 종목은 여러분이 참아내면 고통을 참은 만큼까지 멋진 수익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은 참아내면 그 보상을 받게 됐지만 좋은 종목을 다 팔고 나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 주식을 설마 저게 여기서 끝이겠지 시장도 경제가 어떻다는데 뭐가 어떻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 팔고 나면 올라갈 때 사지 못하는 주식이 되어서 예, 본전을 빠른 속도로 회복해 줄 때 여러분은 아무 주식도 없다는 사실. 자, 이럴 때가 중요한 것이 현금 보유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3원칙 중에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보하고 들고 가라.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추가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예, 투매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 투매가 나오면 다시 강하게 반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에서 반도체와 관련 종목을 다살 수는 없지만, 그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가고요. 오늘도 역시 효성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예, 탄소 섬유 만드는 기업. 효성은 오늘도 나가고 있죠.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갈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5G도 떨어졌지만, 예, 전체적인 시장이 그냥 블랙 먼데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블랙 먼데이에 같이 개인 투자자를 합세해서 투매 현상을 벌리는 것은 투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투매가 나오면 또 강하게 반등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래서 신용이라든지 남의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한번 여러분한테 아프게, 전문가님 오늘 멘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투매는 하루반이라는 말도 있고요. 투매가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강한 반등이 온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이겨내서서 여러분이 투자에, 그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은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주식화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멘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역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시장의 역사에 관한 책들, 또 주식 투자 전략이라든지 금융 투기의 역사, 또는 예, 캠피셔의 캠피셔의 17가지 미신, 이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그 위기에 대한 강한 마인드로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아마 제가 금요일 목요일 날 방송과 그다음에 또다시 그 일요일 날또 콘서트식으로 방송하는 것이 나갈 건데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서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이 바이오 종목이 고점을 찍었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요. 백사백이 이제 오늘 어젠가요? 어제 이미 백사백에 대해서 대표자가 나와서 예, 그것을 인터뷰를 했지만 역시 오늘을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문은상 대표가 나와서 간암 임상 종료가 됐지만 신장암이나 대장암에 대한 병용 임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 매수를 집어 자본을 매수하겠다 공개를 하면서 이미 1월 1일, 8일, 1일부터 8일 사이에 뭐그 전무가 예 4회에 걸쳐서 16만주를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가면서 권고사직을 권했지만 이래서 주가는 오늘도 하한가를 치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만 원 간다 어쩐다 투자자들은 그런 말에다 속아서 그죠 상한가에 또 잡는 현상을 벌이고 손실을 너무 크게 해서 뭐 1월 달에 간다 뭐 3월 달에 간다 5월 달에 간다 그걸 여러분이 왜 믿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는 고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저는 얘기하면서 팔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무슨 정보를 받아서 무슨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수익을 내기 어렵다. 부실 종목을 꼭 추천해가지고요. 상한가 간다고 뭐 어떻게 됐다고 뭐 큰일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예, 매수해서 결국은 손실을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떨어지, 우량한 종목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몇 개를 보겠습니다. 한국 쉘쇼규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한국 쉘쇼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영진약품 급등 나갔던 종목 뒤에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실적 부진으로 그죠? 여기한테 이걸 사겠다고 달라붙는다고요. 이만큼 올라간 거 생각 안 하고 꼭 여기서 제가 못 사라고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죠?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샀는지 그냥 대본에 있죠. 그 다음 날로 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죠? 템플턴은 그럼 다 맞춥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못 맞추는 거죠. 이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유아가, 예, 네, 대한유아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지금 34만원까지 갔다, 액면, 그죠? 3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폭락해서 얼마에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경산업도 지금 실적 개선돼서 가다가 제가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할 때에서 추세 이탈하면 매도하라 그랬는데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무섭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오뚜기 한번 보시죠. 오뚜기가 뭐 엄청나게 간다고요? 뭐 300만 원 간다고요? 300만 원? 그래서 제가 매도하라고 그랬더니 오뚜기가 뭐 300만 원 간다고 뭐 그죠? 이게 우량한 좀 가난할수록 뭐 우량한 종목을 산다고 이걸 300만 원을 가라기에 봐서 2천만 원을 몰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6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46만 원이 어떻게 60%가 날아갔습니다. 2천만 원 투자했다가 제가 이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걸 매수했다가 지금 60%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주식이 우량한 종목이요? 예. 삼성생명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8년 동안 가면서 8년 동안 제대로 상승도 한번 못해보고 삼성생명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삼성생명이 뭐 우량주라고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추천했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11만 원을 시작해서 12만 원, 13만 원까지 딱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 한미약품을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수많은 종목들을 지금 기술 수출했다고. 그래서 기술 수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기술 수출을 했을 때 제대로 된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주도주로 11배가 갔는데 그걸 더 먹겠다고 100만 원 간다고 그걸 더 사가지고 그죠? 골탕 먹는 일을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차트가 모든 걸 돈 벌어준다 생각하는 것은 천하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차트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돼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분석이 돼 있나요? 분석이 돼 있나요? 바로 심리적 분석으로 끊임없는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감정을 이기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돈에 관련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사람은 돈에 관련해서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비이성적인 감정에 좌우되더라. 그래서 그 감정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식 투자가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되는 투자의 원칙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은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손절하다가 돈을 잃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투자는 어떻게 한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여러분의 고통은 심리적으로 이겨냈을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이 모두가 힘내시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개인들이 신용투자에서 이번에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잘 이겨내서 종잣돈을 지켰을 때 여러분은 또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고 힘 있게 여러분이 배짱으로 좋은 종목이라면 투매 현상을 벌리지 말고 잘 인내해서 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와 고통과 인내를 잘 믹서해서 부자 되는 투자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비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더 사야 될지 제가
이미 알려드렸듯이 4분기에는 더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가 있어서 아직 고평가가 아니까 그런 걸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금요일 날 예, 또 종목 진단에 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와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예,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훈련으로 부실 종목을 벗어나서 그런 길을 가는 길을 계속해서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수익 날 때까지 잘 고통을 참고 행복 투자를 위해서 제발 차트를 화려한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고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모든 힘을 가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